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더위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면 피서가 따로 없죠. 오늘은 여름이 제철인 열무김치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열무김치 냉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뛰어난 자양강장 효과로 기력과 체력 회복에 특효약인 열무. 시원하게 먹는 대표적인 여름김치, 열무김치만 있으면 유명 맛집 부럽지 않은 냉면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육수. 하지만 여기에 고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냉면 2인분을 기준으로 채소 반 컵에 매실청 2큰술과 고춧가루 1큰술, 두배 식초 2큰술과 발효겨자 1큰술, 집간장 1큰술을 넣어 잘 저어주고, 배즙과 사과즙을 각각 3큰술 넣은 열무김치 국물 1컵과 잘 섞어주면 육수가 완성됩니다. 그냥 물김치만 하면 사실 냉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발효겨자도 넣고, 배즙도 넣고, 사과즙도 넣고, 식초도 넣고. 삶아서 차갑게 식혀낸 면을 그릇에 담아 만들어둔 육수를 붓고 소금을 넣어 살짝 볶은 생표고버섯과 채썬 오이 등 가진 고명을 올리면 완성입니다. 열무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배출하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무기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열무가 한답니다. 칼륨을 비롯한 무기질과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열무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있어 더위에 무기력해진 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스님들이 보기만 해도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승소라고도 불리는 면 음식. 땀으로 배출된 무기질을 보충하고 체력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열무김치냉면 한 그릇이면 여름 보양식이 부럽지 않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